뭐 타블로는 사실 그 프로포즈 할 때도 불었다고. 네, 좀 발라드 곡을 써가지고요. 제가 작곡해가지고 녹음실에 가서 이제 그 피아노 연주랑 녹음도 하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. 근데 그 앞에 피아노 선율이 물론 제가 작곡한 노래라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. 보고 싶네요. 제가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데 그 피아노가 다시 나오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, 제가. 전 울면서 솔직히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막 그러니까 혜준 씨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, 아름답다. 오빠 왜 울어 왜 울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진짜 그렇게 불러보셨어요. 야. 아니 아빠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울었을 것 같아요. 또 그때는 울진 않았죠. 당황했어요. 좀 되게 기분 좋았고 좋고 좋게 둥뜬 기분이죠.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나 형들이랑 대화가 더 잘 돼요. 제 멤버들이랑은 그 이후로는 별로 대화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옆에 두 건 철없네요. 전혀 본인 생각하는 바쁜 거죠. 뭘 제일 많이 물어봐요? 선배들 만나면 아이 날 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랑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시리 네. 이런 얘기. 아닌 것 같고요. 진통 왔을 때 이제 저는 새벽에 왔는데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. 소름돋겠다. 저 옷 다 입고 머리 다 감고 다 이렇게 준비 싹 하고 이제 최대한 많이 자게 하려고 깨웠어요. 여보 나 배 아파 가야 될 것 같아 이랬더니 당신 먼저 씻어. 나 준비 다 했는데 눈도 못 뜨고 별로 긴장을 안 하더라고요. 막 때리셨대요. 안 일어나. 진짜 평생 가는구나. 가죠. 아이 있을 때 잘 안 하면 평생 간다고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말 잘해줘야 돼요. 네. 같은 멤버들인데 우리 뚜껑하고 진짜 미스나. 내일 아니니까. 완전 저한테 다친다. 약간 출연의 상처가 더 큰데. 약간 어릴 때 뉴스 보는 거. 같아요. 어릴 때 뉴스 보는 거. 빨리 만화 보고 싶은데.